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검사를 시작하기 21탄 도읍 외곽입니다. 로델 도읍 외곽을 돌아볼 거고, 자, 맨 처음에 새우 삶는 오두막 여기로 와서 불량배한테 새우를 꼭 구입하세요. 한 번이라도. 새우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고? 개소리야. 아무튼 한 번은 꼭 사주고, 만약에 샀다면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겁나 맛있어 보인다. 새우가 아니라 랍스터네. 겁나 맛있겠다 진짜.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여기 알터 가도 세갈래길 여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알터 가도 세갈래길로 와서 여기 길 있죠? 요렇게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여기에 동굴 하나 있습니다. 자, 동굴로 이동해 볼게요. 저 동굴 갔다가 이제 그 지도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곰 조심하고. 여기 안으로 더 가야 돼요. 여기 큰 놈 뒤에 있습니다. 조향사의 은신동굴. 축복 체크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 여기 왼쪽 먼저 갈게요. 오, 잘린다. 좋아. 큰 거는 무시합시다. 오, 제발. 아, 풀어주고 그냥. 아이고, 또 있네. 자, 무시하고 갑시다. 어이고. 잡고 가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숨어서 쏘면 되니까. 만약에 얘가 뭐 안 잡혀, 얘가 뭐 없다 이러면은 저기 반대편에서 잡고 온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고. 무슨 소리냐면 저기가 이제 여기 알터갱도 저쪽이거든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저 반대편에서 미리 잡고 왔으면 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야, 보수전 하러 가보죠. 어, 잠깐만. 아, 고마해라, 진짜.
일단 흉조잡이 먼저. 잘 가고. 아, 가까이 가기가 막하네 진짜. 아, 그러면 이건 어때? 잘 가고. 흉조잡이의 큰 나대 이렇게 얻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상자에서 조향병 얻을 수 있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별로 필요 없는 아이템이니까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향사의 은신동굴 여기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서 이거 독 조심. 자, 말을 탑니다. 말을 탄 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앞에 트리가드 있을 거예요. 트리가드 두 마리가 이제 보스로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무시하고 뛰세요. 아, 저기 축복 있죠? 축복 테크하고 황금종자 먹을게요. 제발. 오케이. 자, 외곽 환영나무 여기 황금종자 두 개랑 여기 지도까지 얻어줍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내부를 제외한 요만큼 여기 외곽 여기를 이제 돌 거예요 오늘. 여기 트리가드를 잡으러 가야겠죠? 그래서 트리가드를 잡으러 가기 전에 자 성배병을 늘릴 수 있겠죠? 황금종자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만화 물약에 몰아주세요. 트리가드 잡는데 이제 체력 물약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탄 준비해주고 자 꼼수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 원래는 얘 이제 한 마리씩 저기 문 안쪽으로 해가지고 유인해서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 요렇게 올라가서 자 여기서 암석탄은 날릴 겁니다. 이러면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어요. 겁나 쉽죠? 어디 가냐? 잡았고 이제 저쪽 트리가드는 또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잡으면 됩니다. 자, 어그로 끌어주고 여기로 올라가요. 이렇게 아, 빨리 와. 아이, 뭐 하는 거야? 아. 말에 탄 채로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서 해도 아마 얘 못 올 거거든요? 못 오죠? 오오오! 오, 미안해. 얘 못 오네. 아이. 뭐야. 왜 겁주고 그래. 이거, 맞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조심조심. 여긴 못 오잖아, 근데. 여기가 제일 안전하긴 한데. 좋아요. 아, 오히려 좋아. 자리 좋아. 오케이, 꿀. 아, 이게 맞네?
오. 어이, 살짝 애매해졌는데? 아, 체력 물량 좀 갖고 올걸 그랬다. 잠깐만요. 그럼 반대편으로 가자. 자, 여기로 도망갑니다. 이게 내가 스펙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마나 물량이 많이 남는구나. 예전에 할 때는 이제 스펙업이 안 된 채로 왔었거든요. 연습할 때 이 꼼수 찾아야 된다고. 잘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쉽죠? 황금나무의 대형방패랑 영웅의 룬 1번. 자, 성배병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 6대7로 갈게요. 아니다, 7대6? 7대6 하면 되겠다. 자, 이제 여기로 갑니다. 여기 구덩이. 여기 구덩이로 가면 중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보스였나? 중보스 취급인가? 아무튼 자, 가보도록 하죠. 얘도 꼼수가 있습니다. 아니, 꼼수 있는데 그냥 꼼수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냥 그냥 마법사 그 뭐야 슬라임 꺼내고. 어, 미안해. 잠깐만. 어우, 미안해. 오우. 자, 잘 피하면서 잡아봅시다. 꼼수는 아까 트리가드 잡듯이 저기 성벽 위쪽으로 가서 로레타의 대궁을 날리는 건데, 근데 얘가 잘 안 와요. 사거리를 자꾸 벗어나서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귀찮아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요렇게 잡으세요. 아, 지금 욕심 부리다가 계속 쳐맞는 것 같은데, 욕심만 안 부리면 쉽게 잡습니다. 돌 날리는 거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욕심. 좋아. 중보스가 아니야. 그냥 보스였네. 어, 뭐야. 왜 안 죽었어? 이렇게 잡아주고.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경험치랑. 자, 다음은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면은 그 중보스가 하나 있거든요. 중보스. 걔가 그 황금종자를 하나 줍니다. 가보죠. 얘는 미리 이렇게 슬라임 뽑아놓고 그냥 금접으로 잡을까 이번에는? 색다르게. 아이고, 데미지 많이 들어오네. 얘가 슬라임 식사하고 있을 때 겁나 때립시다. 뭐, 데미지가 왜 잘 안 들어가냐? 어, 이 페이지 조심. 이거 내가 못 봤다. 변신하는 거 안 보이던데. 그냥 다 쳐맞는데, 다 쳐맞아. 황금종자. 그 다음에 여기 수레에
아이템이 있겠죠, 당연히. 자, 거인 부수기 이거 먹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쪽으로 가면은 그 쇳똥구리 있습니다. 쇳똥구리를 잡은 다음에 여기로 가서 갱도 진입을 하겠습니다. 여기 또 안 보이는 쇳똥구리거든요? 아, 진짜 이런 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얘는, 여기서 대기 타면 돼요. 그냥. 얘네들이랑 놀다가. 여기는 왔다 갔다 두 번을 지나댕기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 타고 있다가. 지금 요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갱도로 가봅시다. 여기가 봉인된 갱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렇게 이제 눈에 다 보인다. 아무리 숨겨봐라. 큰거 써야겠다. 이거 큰 거는 한 방이겠죠? 일단 쫄부터 다 잡아주고. 이 자식? 반석 채소꾼의 방울. 여기 뒤에 열릴 것 같은데? 여긴 내려가는 데고. 그러면 일단 뒤로 가서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길이 없나 보네. 여기 타고 내려가죠. 길이 있을만한 데가 안 보여요. 여기 연습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오호, 여기. 반석. 죽냐? 아, 진짜. 안전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시다. 반석 5번 그거 먹어서 뭐해. 자, 이거 한번 올려보고. 밑에 길이 없죠?
오호. 자, 일단은 여기 먼저 가볼게요. 석검 열쇠. 아니, 잡혀? 그다음 이 자식아 어딜 숨어 있어? 자, 일단 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내려갑시다. 자, 내려가서 저쪽에 기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대기 탑니다. 뭐야, 왜안 와? 일로 와. 어우, 저 잡히는 것 때문에 일단 피했어요. 여기 갇힐까봐. 아, 또 이러네.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혔다. 오케이. 나 여기 끼었어, 이거, 여기. 끼었어. 아, 진짜. 저번에도 연습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무조건 끼냐, 여기는. 여기는 무조건 낄 수밖에 없나 봐. 아무튼 저기에 있는 그 석상을 깨버렸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이제. 이거 깨졌죠? 이거 먹어주고. 난 그냥 갈 거야. 요렇게 유인을 좀 시킨 다음에, 난 사들이 타고 올라갑시다. 어, 잠깐만. 뭐야. 아, 좋아요.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여기 자폭하는 애들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 범위가 생각보다 좀 넓더라고요, 자폭이. 깨주고, 오, 이게 뭐야? 오, 피했다. 아, 이거 낙사할 것 같은데 또. 안 하겠지. 아, 좋아요. 잠깐만. 불안한데. 여기. 오케이. 오케이. 함정이었고. 저거 다 신전성인가 그럴 겁니다. 얘는 쉬워요. 그냥 1대1로 싸워도 뭐 쉽게 잡는 애예요. 야야야, 미안하다. 잘 가고.
흑왕의 대검. 그 다음에 여기에 저 축복을 체크해 놓읍시다. 여기는 이제 또 신수탑이거든요. 거대한 룬을 얻는. 이게 지금 당장은 안 열리는 게 맞아요. 열리네? 이거 라이커드 룬이었어? 잠깐만. 이거 라이커드였냐? 서알터 신수탑. 이 라이커드야? 그럼 열리는 게 맞아요? 이 꼭대기의 축복도 체크해주고. 서알터 신수탑. 거대한 룬 챙겨갑시다. 라이커드의 거대한 룬 맞네. 적혁파시 HP를 회복한다. 되게 좋은데? 그래서 난 루네오를 안 쓰고 갈게요. 일단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로 오면 선교사의 제작서 4번, 그 다음에 축복도 있고, 여기가 작은 황금 나무 교회, 거기에 황금줄의 성인 사격 장비겠죠? 자, 다시 외곽 환향 나무에서 여기서 가고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황금 종자 전회, 여기 아이템 요렇게 돌 겁니다. 여기로 가다 보면 가고일 나오는데 이게 보스급이었나? 보스로 취급되나? 중보스인가? 잘 모르겠다. 오죠? 왔으면 여기로 올라가 주세요. 뭐 똑같아요. 중보스네 얘네. 오, 입냄새. 오우, 입냄새. 오우. 근데 쟤는 때릴 수단이 저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멀리 갈 거야? 나 이것도 있는데? 오, 야. 잘 쏘는데? 야, 잘 쏘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아, 나 너무하네? 그만해. 아, 왜안 맞아? 어, 망했다! 내가 내려왔다고 못 잡을 것 같냐? 가고 가고일의 대형 도끼.
그 다음에 로레타의 대군 꼭 장비해주고요. 일단은 여기 위에서 황금종자 있습니다. 이거 먹어주고 두 개나 있네 여기. 두 개가 있었네. 다음에 저기 쇳똥물이 보이죠? 쟤를 로레타 대궁으로. 아니 뭐야? 아니 라곤 뭐야 이거? 얘한테. 아니 라곤이 왜 풀려? 아니. 아 어이가 없네. 요렇게 방금 페리 난 페리 할줄 몰라요. 상실의 전에 이거 먹고 도망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외곽 전장터로 이동합니다. 만약에 여기 축복을 안 찍었으면, 저번에 우리가 여기 할때 찍었는데 안 찍었으면 여기 갔다가 오세요. 왜냐면은 그 보스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자신 있으면 바로 가도 되는데 그냥 축복해서 쉬는 걸 추천드려요. 자, 저기 빗기둥 찍은 곳으로 가면 이거 슬라임 못 꺼내고 1대1일 텐데 그냥 이거 그냥 1대1이에요. 멀기트 나옵니다. 잘해봅시다. 뭐 별거 아니긴 하죠. 어쩔 건데? 녹색 호박 메달리온 이거 얻어주면 되고 다시 축복으로 돌아갑시다. 자, 외곽 전장터에서 이번에는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저기로 가면 축복 있어요. 축복 있고 상인도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이거 좀 돌아가야 돼요. 네, 무시하고 축복 찍을게요. 일단 상인한테 말 먼저 걸어보고. 보자, 살만한 게. 여기 별로 살만한 게 없네요. 살만한 거 없고. 여기 축복에 앉아가지고. 밤까지 시간 보냅니다. 그다음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면 방울사냥꾼이 또 나오겠죠? 말 타고 큰 돌팔매. 나왔죠? 네, 저번에 했던 대로 하면 돼요. 한 번, 두 번. 어허, 살짝 다른데? 한 번, 두 번, 사연타. 나한 번, 두 번. 사연타겠죠, 이번에? 그럼 나세 번. 어때? 이번에도 사연타. 나세 번. 만화가 없다. 오! 이번에도 4연타. 3번.
너무 쉽고. 4연타. 오, 이게 맞네. 오! 이게 맞아? 범위가 좀 길어지나, 갈수록? 이번엔 3연타. 아. 야, 범위가 좀 길어졌냐? 왜 이래? 둘. 하나, 둘. 아, 두 번만 때려야겠다, 이거. 애매하다. 오케이. 이번엔 3연타. 나 세 번까지. 어때? 좋아. 하나, 둘. 이렇게. 확실할 때만 때리면, 안 죽고 잡습니다. 약, 장사꾼의 방울 저렇게 얻을 수 있고. 자, 속세를 떠난 상인의 오두막 여기서 이번에는, 한 이쯤으로 갈 건데, 이번에도 밤까지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가주세요. 여기도 밤에만 나오는 필드 보스가 있습니다. 슬슬 나올 텐데. 여기 물방울 먹어주고. 근데 얘가 아마 그 지금 소환이 안 되죠? 소환이 안 돼서 좀 빡센데. 요런데 올라가서 때리면 좀 괜찮을 거예요. 사거리가 안 되지. 이게 사거리 되나? 오케이, 요렇게. 쉽게 잡으면, 거면 이렇게 잡으면 돼요. 여기 위는 좀 위험하나? 아예 못 올라가나, 여기 위는? 아, 못 올라가네. 또 여기가 애매하고. 아까 거기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여긴 어때?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내려가서 한번 유인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면 또 고장나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쉽게 잡아요. 아이, 쫄이 귀찮네. 위험한데, 이거? 오. 오, 바닥 대비 조심. 오케이. 쉽게 됐죠? 쌍조의 카이트 실드. 그 다음 여기 물방울 나오거든요. 여기서 물방울을 먹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여기 또 보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글쎄요
만화가 될란가 모르겠네.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보스 앞에 마리카의 쇠기 있으니까 죽으면은 어차피 근처에서 부활하니까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화가 좀 많이 딸리네. 만화가 많이 딸리는데? 자, 여기서 물방울을 훔쳐가지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거인인데 궁수가 좀 있거든요. 저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제발 맞추지 마라.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슬라임 꺼내주고. 만화가 될란가 모르겠다. 얘가 용의 트리 가던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브레스. 여기는 아예 내려서 하는 게 안전해요. 나 그냥 내릴래. 여기도 암석탄이 효자 스킬입니다. 제가 무기를 내려 찍었을 때 방패를 그때 번개 떨어지니까 그때 굴러서 피하면 돼요. 다행이다, 쉽게 잡았다. 스펙이 좀 많이 되고 오니까 쉽네요. 대룡조랑 용발 토베 방패. 제가 들고 있던 무기랑 방패를 줬네요. 이제 여기 앞으로 가면 축복 있어요. 이거 축복 체크해주고. 자, 이번에는 요렇게 돌아서 여기 불량배한테 가겠습니다. 여기 골렘들 그냥 무시하고. 여기 좀 돌아가야 돼요. 우와, 이거 죽겠는데? 아니, 씨. 말이 되냐, 이게. 제발 빗 맞춰주면 안될까? 제발. 오, 좋아. 자, 요렇게 와서 자, 이 짝이 오면 그 불량배 여기 보이죠? 얘를 삶았어. 말해두는 게 좋겠네. 어허. 구매한다. 이제 걔도 사줍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불량맨을 만났으면 일단 여기로 먼저 갈게요. 여기도 묘지가 있고 여기도 묘지가 있거든요. 여기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쭉 돌아가면 돼요. 저 불량배는 이제 나중에 아마 이벤트가 한번 일어날 거고 지금은 이벤트가 없을 거예요.
가는 길에 여기 이거 보이죠? 이거는 여기 룸베어 있거든요? 얘를 들고 왔어. 어이구, 야, 미안, 어이, 야, 미안하다. 얘를 끌고 여기로 와서 이렇게 역시 날아가는 거 봐. 먹고 도망갑시다. 아, 미안하다, 너무. 어우. 굴러. 아우리자 부묘지. 자, 아우리자 부묘지, 여기. 탐험해봅시다. 바로 앞에 보스방이 있고, 그러면 레버를 구해야 되고, 여기는 항아리들이 나오네요. 오, 터진다. 이거 조심. 어허. 자, 여기는 함정에 계속 빠질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잘 돌아야 됩니다. 어이구, 인프 어서 오고. 아이고. 어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아. 없으면 이상하지. 함정이 빠지고, 금관 항아리, 조향사의 제작서 3번, 금관 항아리. 자, 여기 정리했으면 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어이구, 미안하다, 얘들아. 너네 잡아야 터지니? 뭐야? 잘 가고. 여기로 갑시다. 떨어져도 돼요. 이거 위로 먼저 갈게요. 의식하리.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여기에 뭐 있나? 금방 올 곳? 아, 또 있네, 이거?
자, 여기 다시 열어줍니다. 아닌가, 이거 아래 먼저 가야 했던가? 딱 헷갈리네. 여기 아까 왔던 데랑 다른 데예요. 이게 똑같은 구조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다고 보면 돼요. 똑같은 구조물이. 이번에는 여기 사다리가 생겼죠? 아까 없었는데. 은방울꽃, 여기에 레버 생겼고, 이거는, 다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저기 아래쪽 한번 들렸다 올게요. 원래는 순서가 아래쪽이 먼저 맞는 게 같아. 여기 먼저. 원래는 여기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틀렸으면 나중에 정정하면 되니까. 일단 레버는 땡겼으니까 그 입구로 가는 길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거 까주고 지금 순서가 맞는 건가? 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거. 나도 헷갈린다 슬슬. 지금 순서가 맞았네요. 아닌데? 뭐야? 아, 헷갈려. 여기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반대로 갈게요. 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뛰어내리면 안 돼요. 뛰어내리면 안 되고, 여기 상자를 만져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은 원래 있던 장소로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입구를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레버 있던 곳. 레버 있던 곳을 일단 찾아보세요. 여기가 이제 레버 있던 장소인데, 여기 레버 있던 장소에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상자를 만집시다. 이러면은 이제 원래 입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 좀 헷갈린다면 일단 레버를 찾으시면 돼요. 레버 찾고 그 레버 있는 방에서 뛰어내리면 입구로 온다. 여기 열렸고 여기가 이제 보스를 못 깨면은 축복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입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레버를 찾으세요, 일단은.
와, 이게 맞네. 잘 가고. 보스는 쉬운 편입니다. 특공대 뼈가루. 오, 우리 항아리들이네. 자, 아우리자 부묘지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바로 가면 됩니다. 저기 묘지가 이제 좀 상당히 빡센 묘지예요. 묘지 중에서도. 그래서 여기도 될수 있으면 그 룬을 다 쓰세요. 룬을 다 쓰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 스탯을 이제 좀 공개를 해드리면 35, 25, 25,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생명력을 40까지 줄 거고 그 다음에 근력을 좀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나 될수 있으면 대방패를 좀 끼고 싶어가지고 정신력, 지구력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아니면 무거운 갑옷을 자신이 입고 싶다. 그러면 지구력을 한30 정도? 지구력을 한 30에서 35 정도 넣으면 이제 무거운 갑옷도 이제 입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 석검 열쇠 먼저 꽂아서 아이템 먼저 먹고 시작합시다. 황금 묘비 이게 아마 그 부활을 못하게 막는 해골들 부활 못하게 막는 그런 무기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도 알죠? 이런 구조? 익숙하죠? 어우, 위험해. 자, 얘네들 좀 정리하고. 올라오면 뜁시다. 자, 뛰어가지고.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잘 서면 돼요. 여기서 이거 먹고 여기 아래로 내려갑시다. 아래로 내려가서 은방울꽃 먹어주고 바실리스크 잡아주고 얘네들 안 잡으면 좀 곤란해요 나중에. 여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잡아주고 여기 한 마리 더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제 두 개가 댕기거든요. 일단 오른쪽이 내려올 때까지 댕기.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냥 뛰세요. 이거 먹어주고 왼쪽으로 여기 일단 들어갑시다. 자, 이제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렇게 자, 얘 보내고 얘를 따라갑시다. 그 다음에 요렇게 와리가리 하면 돼요. 자, 요렇게 중요한 거는 얘도 내려온다는 겁니다. 조심. 이제 보내고 여기로 요렇게 떨어질게요. 요렇게. 아, 이거 봐, 또 낙사야.
아, 이거 설명하면서 해서 그래, 이거는. 여러분, 이거 설명하면서 해서 그래요. 이거 이건 진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나 원래 진짜 잘해요, 이거. 나 원래 낙서 안 해요. 뛸게요. 뛰어서 왼쪽으로. 이제 쭉 달려야 돼요. 먹을 거 없으니까. 얘 지나가면 요렇게 가고, 저거 이제 내려오죠? 여기 숨어 있다가 요렇게 가서 여기 머리 따라서 요렇게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래도 나름 친절한 게 있어. 나름 딱 가라고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배치를 해놨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내려갑니다. 요렇게 여기 잡아주고 여기 아마 아이템 별거 없을 거긴 한데 일단은 아 뼈가루가 있었구나. 천안병사의 뼈가루 이렇게 먹어주고, 여기 사다리는 안 올라가도 됩니다. 자, 이제 요걸 타고, 요렇게 가서, 자, 여기 오른쪽, 여기로 내려갈게요. 어우. 잡아주고 그다음 올라갑니다. 나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서 잘해야 돼요. 자. 또 내려갔죠? 내려가면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달려요. 일단 여기로 요렇게 이쪽으로 여기로 달려서 얘를 한방 칩니다. 자, 이러면 된 거예요. 이제 죽어도 돼. 이제 죽어도 돼요. 아시겠죠? 죽어도 이제 다시 여기로 내려오게 되면 얘네들 다 부서질 겁니다. 죽어도 되고 저는 안 죽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 오른쪽 끝 여기 딱서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내려가자마자 불이 오네. 네, 타이밍 겹치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타이밍 좋다. 아니 이게 맞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맞는다고? 뭐야 이게? 어떻게 이게 맞아? 안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을 수가 없네. 와. 오히려 좋아요. 자,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자, 바로 깨지는 거 아니고 여기서 요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저기 맨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얘도 잡고 여기까지 오면 다 부서집니다. 요렇게 이러면 트리가드 세트를 얻을 수 있고,
트리가드 세트는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마 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부순 다음에, 마음 편히 파밍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스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스 여기 아마 지금까지 만난 보스 중에 가장 빡셀 수도 있어요. 정말로. 여기 도가니가 두 마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얘를 잡으려면은 무조건 둘중 하나는 보안수가 10레벨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조금 편하게 잡으려면. 어찌됐건 1대1에서 우리가 한 놈은 잡아야 돼요. 그냥 앞으로 굴러서 피하고, 이렇게. 우리 슬라임이 열심히 버티는 동안 한 놈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일찍 잡았는데, 이거? 아무래도 둘 중에 창병이 좀더 상대하기가 편해요. 그 딜이 좀더잘 들어가서. 어우, 잘한다, 슬라임. 이거 2연타 조심. 내가 죽으면 안 돼. 어우, 좋아. 잘한다, 슬라임. 오르도비스의 대검이랑 도가니 세트. 요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죽어서 못간 거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아까 죽어서 못간 곳인데, 자, 여기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왼쪽에 가는 길 있거든요? 내가 아까 여길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이거는 쇼컷이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도가니 날개의 탈리스만, 이것까지 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 오랜만에 대추보가 한번 들릴까? 대추폭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려봅시다. 여기 애들 다 없어져가지고, 근데. 애들이 다 없어서 이거 어떡하냐. 로지엘도 죽었네요. 아이고, 어떡하냐. 로지엘의 편지? 읽어볼까?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디에게 동생이 있었다. 영화는 너무 노크론 곁의 수도교에서 계속 잠들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너머에서 그 죽음의 왕자를 봤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만나고 왔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노크론 영상을 참고하시고 못 보신 분들은
얘한테 이때까지 모은 방울도 다 줍시다. 이제 많이 늘었네요. 얘한테도 말 한번 걸어보고. Have you ever ox upon her? Apparently not. You are but a lad. You no longer have been. No. You have felt ox. Apparently, might was a brief hour unstrapped in the suit. Uh-huh. I can kill in the pox. Go trapped in the suit. I can kill in the pox. Uh-huh. 자, 이거는 우리가 그 화상관에서 그 퀘스트 아이템 뭐 모판인가 뭔가 모판의 조준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먹고 와서 저렇게 된 거고. 얘도 한번 말 걸어볼까? There are four more. Nicola, his twin, Luna Princess, and Rania Sawhira. If you should learn, I'll trade you. We both are such. She hides and she knows. 이건 찾았고. 자, 또. 자, 여기는 뭐 별일 없을 거고, 그죠? 둘 다? 피아방에도 아무도 없고. 자, 이까지 해서 도움 외곽 여기 다 파밍을 마쳤고요. 일단은 그 트리가드 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리가드 세트 열었습니다. 여기 망토가 너무 멋있어, 이거. 투구도 그렇고 상당히 멋있죠? 이 동아리 세트는 이제 약간 여러 가지고 동아리도 나쁘진 않아요 나름. 근데 이제 요렇게 끼면은 우리가 무거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걸 끼긴 힘들고 여기 겔미어 쪽으로 갈까? 슬슬 카리아보다는 겔미어가 조금 더 좋거든요. 중량이 조금 더 나가긴 한데 겔미어 이거 좀 이쁘더라고요. 껴보니까 나쁘지 않죠. 목이 좀 길긴 한데 얼굴이 좀 긴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아. 이거 끼고 댕겨야겠다 앞으로. 자, 다음은 이제 여기 드디어 로데일 내부로 가서 다섯 번째 메인보스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